요즘 영끌 대출,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,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. 그런데 주목할 건 주택담보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막히다 보니 신용대출이 급증했는데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오 기자, 최근 네. 신용대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? 네, 신한, 우리, 그리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, 또 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은 18만 1,539건입니다. 역대 최대치인 지난 3월에 19만 4,273건의 버금갈 정도인데요. 이때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확산하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 이후에 지난 4월과 5월에는 평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달 갑자기 30% 넘게 불어난 겁니다. 5대 은행에서만 지난달 개인 신용대출의 잔액이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? 네, 부동산 규제로 관련 대출이 막히게 되자 부족한 주택구입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수요가 폭증한 측면이 큽니다. 향후에 주택을 구매할 때를 고려해서 금리가 쌀 때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도 늘었습니다.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은 아파트 구매에는 쓸 수 없는데 그 대출의 용도를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말을 달리하거나 대출 시기를 앞당겨서 받으면 이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연 1%대 후반으로까지 내렸는데요. 신용이 높으면 연 2%대인 주담대보다도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저희가 이 P2P 대출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런 대출들이 부실 우려도 크죠? 그렇습니다. 유독 20대에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. 주요 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총액이 1월에 대비해서 지난달에는 2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담보가 신용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의 근속연수가 짧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20대의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. 30대나 40대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. 더 이상 맡길 담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게다가 가계의 처분 가등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이미 지난 1분기에 163.1%가 돼서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7년 1분기 이후에 최고치였는데요. 그러니까 비상등은 이미 켜져 있었는데 대출 중에서도 부실 우려가 가장 큰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위험 상황인 겁니다. 네, 이러다가 금리 상승기가 찾아오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 기자, 잘 들었습니다.